마트로 향했습니다. 단단히 운동화로 갈아신고 산을 오르는데요. 무릎이 안 좋은 어머님은 꽤 힘들어하셨어요. 나도 지금 올라갈라요. 대. 다리 아플게. 조심하세요. 그래도 앞에서 끌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요. 어머님은 힘든 길도 매일 마다하지 않는데요. 예. 상당히 그 집에서 좀 떨어져 있네요. 네. 같이. 자. 여기 앉아. 어머니는 앉으시고. 세게. 집에 좀 다리 세게. 어머나. 아이고 다리 아프게 앉겠어요. 어머나. 또? 아 좋지. 아버님 너무 다정하신 거 아니에요? 다정한 남편 덕에 늘 여왕 대접을 받는 어머니. 여왕이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저희가 나설 차례죠? 자 우리 선생님. 됐어. 그 일 할 수 있어요? 6시 내 고향 안 봤어요? 아니 보기는 했는데 그거 뭐 잘할지 못할지 그거 뭐 내가 뭐 내가 되세요. 해봐야 알지. 공인 잘하셨어요. 그럼요. 선수. 아 근데 뽑혀가지고 왔어. 뽑혀가지고 꽃장도 찍어 먹어봐야. 꽃장이 짠지. 아니 어쩜 말씀을 이렇게 잘하세요. 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. 내 고향 닥터는 자타 공인 6시 내 고향의 일 선수 맞습니다. 네. 아이고 이때가 제일. 네. 실험을 한번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누구랑 비슷해요? 네? 나 아니 네? 나하고 나이를 비슷해 본다고? 그러지 머리만 나가 해야지 비슷해 그러면 진짜 아버지라고 보지 말고 그냥 형님이라고 볼까요? 형아야 그래 형아야 형아야 그렇게도 돼도 괜찮아 형님이십니까? 그렇지 이날만큼은 내 고향 닥터와 아버님이 호영호제하기로 했는데요 칠순을 넘긴 연세에도 청년만큼 기운이 좋은 아버님의 반일시범이 이어집니다.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? 형 잘하시네. 여보, 마음에 들어? 네,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게 삼키. 잘하신다. 잘하지? 잘한다. 오늘 아는 아저씨도 하시오. 해야죠, 그러고 보고 싶어. 아저씨. 고함만 들고. 일꾼도 모자라 아저씨로 전락한 내 고향 닥터. 네. 호칭이 뭐든 어떻습니까? 이날도 역시 최선을 다했는데요. 네, 역시 어머님은 아버님 편이시네요. 네. 나란히 일하는 모습이 아버님과 내 고향 닥터가 정말 형제 같더라고요. 네, 나이 조카뻘이실 텐데. 와, 마 우리 영감 땀을 찍찍 흘러갖고요. 땀을 찍찍. 큰일 났네요. 이리 닦아줄게. 어머나. 자. 어머니의 걱정에 은근슬쩍 자리를 꿰차고 앉는 아버님. 잘하네, 왔다. 결국. 마무리는 역시 내 고향 닥터가 맡았습니다. 아유.